20대의 아이콘 홍대문화를 집중 해부한다. 세대간 소통 코너 라디오 홍대. 정치권에서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논란의 논란을 거듭하고 있죠. 이 많은 국민들의 관심도 국정 교과서에 모아지고 있는데요. 자, 취업 준비하랴, 공부하랴, 바쁜 20대들 역시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20대들은 이 문제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라디오 홍대 대학 내일 20대 연구소 이미수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정치권이 역사 교과서 논란 한창인데요. 20대들 네네. 이 문제에 좀 관심이 있습니까? 네,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역사 교과서 국정화 이슈에 대한 그 20대 입장을 살펴보면요. 그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각각 다르게 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네. 먼저 온라인 반응을 좀 살펴보면은 20대가 즐겨 찾는 온라인 커뮤니티는 요즘 사실 정치 담론의 장이 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에 올라오는 20대의 글은 대부분 그 국정화를 반대하는 의견 쪽이 많고요. 네. 이제 주로 소속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의견을 이제 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속한 대학교에서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좀 많이 보이고 있고요. 네. 그 대학가에 게시된 국정화 반대 대자부를 서로 공유하거나 대학 교수진의 지필 거부 명단에 자신이 다니고 있는 학교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모습 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과서 국정화 관련 토론, 온라인 댓글 토론이나 반대 서명이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한편 이제 오프라인 반응은 이것보다 더 뜨거운데요. 네. 그 각 대학교 역사학과 교수들을 중심으로 지금 지필 거부 선언이 잇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이제 이 대학생들 또한 이 같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목소림을 함께 내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처럼 그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걸쳐서 20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학교 졸업한 네네.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자신이 네. 속했던 캠퍼스를 중심으로 이 의견들이 그렇죠. 올라오고 있다. 뭐 그럴 네네. 법하네요. 그런데 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대해서 20대 역시 네. 찬반 의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20대들은 그렇습니다. 주로 어떤 입장을 보이던가요? 네, 20대 대학생 역시 이제 찬반 의견이 있는데요. 네. 현재까지는 그 주로 대학생을 중심으로 반대하는 움직임이 크게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 반대하는 그 대학생들의 입장은 미래를 책임질 세대로서 정권의 어떤 이익에 따라서 역사 교육이 통제되는 모습을 이제 본인이 대학생들로서 방관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네. 이에 따라서 전국 대학가를 중심으로는 그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기발한 내용의 대자보가 붙어서 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 이제 각각의 전공을 살려서 좀 풍자나 비판의 유머를 활용하는 대자보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네. 예를 들면 그 수학과 학생이 뭐 평균값의 정리를 이용해서 역사의 흐름을 꼬집는다든지 네. 미술학도가 인쇄용 색채의 원리를 이용해서 객관적인 역사를 위해서는 이제 시각의 다양성을 보장해달라라는 그런 이제 인쇄용 포스터를 만들어서 붙이기도 하고요. 네. 또 뭐 사안이 사안이니만큼 역사학과 학생들의 좀 활약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그 일제 교육부에서 발표했던 한국 식민서사의 내용을 바꿔서 이제 2015년식으로 네. 바꿔서 쓴다든지 아니면 뭐 북한식 말투를 패러디해서 국정화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대자보를 붙이기도 해서 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국정화를 반대하는 대학생들의 모임도 좀 속속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네. 서울대학교에서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서울대인 모임을 만들어서 활발하게 지금 활동 중이고요. 17개 대학 총학생회 등이 모인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를 위한 대학생 연석회의 라는 모임이 네. 지난 20일 광화문에서 전국 대학생 공동행동선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들은 전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서명 운동을 벌이고 이제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그 한편 이제 좀 찬성의 움직임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교과서 국정화를 지지하는 이런 보수 단체들의 집회도 서울 도심에서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청년 대학생 보수단체인 자유통일 청년연대는 광화문 이순신 동생 앞에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는 일이라면서 이제 국정화 촉구 집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네, 20대도 양쪽의 입장이 다 있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 대학생 4명 중 1명이 이 6.25 발발 연도를 모른다라는 이 내용이 전해져서 네. 깜짝 놀랐는데 네, 네. 이 역사인식 점수 C플러스라는 이 설문조사가 있던데요. 네. 대학생의 역사인식 수준 어떻다고 봐야 할까요? 네, 사실 그 설문조사가 저희 20대 연구소에서 매년 대학생 역사 인식을 조사해서 발표하고 있는 그 내용인데요. 네,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20대는 그런 구체적인 역사 사실에 대한 인지도는 약간 부족한 수준이었지만은 네. 역사 교육에 대한 관심만큼은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역사 인식을 조사하는 문항이 뭐 한국 전쟁이 일어난 시기나 아니면 그 중요한 뭐 역사적 사건들을 올바르게 이렇게 나열한 것들을 고르는 등의 이제 몇 가지 동일한 문항으로 매년 조사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모든 문항의 정답을 전부 맞춘 학생의 비율이 그 80%, 2014년에 80%에 조금 못 미치는 76.2%였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이제 평점화했을 때 C 플러스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었고요. 네. 네네. 그래서 이 수치로 봤을 때는 좀 구체적인 역사 사건과 시기를 연결시키는 그런 문항들에서 조금 오답률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나서 네. 그 특정한 시기와 같은 그런 구체적인 인지도가 조금 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었고요. 그렇지만 고무적인 또 결과가 있었는데 이제 역사에 대한 관심은 저희가 매년 조사를 하는데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 지금 대학에서 역사 교육을 받고 싶다라는 의향을 갖고 있는 학생이 10명 중 6명, 57.8%의 네. 학생이 네, 그렇게 응답을 했고요. 한 가지 또 안타까운 그런 결과는 지금까지 받은 역사 교육에 대한 신뢰도는 저희가 조사를 하면 할수록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14년 조사가 2016년에 비해서 역사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고요. 네. 그래서 20대 대학생들의 어떤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는 좀 점점 떨어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20대만큼 네. 바쁜 세대도 없다고 이시 코너를 통해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네, 자기 맞습니다. 삶을 살아가기도 버거운 20대에게 과연 역사는 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짧게 말씀해 주세요. 네. 20대가 역사에 대해서 사실 다른 세대와 다르게 특별한 뭐 의미를 부여한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사실은 평소에 크게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어떤 교과서 국정화 같은 이슈가 생기면 한 번쯤 역사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되새겨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방송 전에 저희 연구소의 그 20대 주니어 연구원들에게 어떤 역사는 너에게 어떤 의미냐라고 물어봤는데요. 네. 한 친구는 맞춤법 같은 것이라고 대답을 했고 다른 친구는 현재를 살아가는 가이드라인이다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결국은 두 명의 어떤 20대들이 같은 듯 다른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과거를 제대로 알고 그리고 미래를 잘 이끌어 나가기 위한 세대로서 현재의 삶을 살아내는 기준이나 근거 그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대학내일 20대 연구소의 임희수 연구원이었습니다.